네, 특히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라고 네. 합니다. 근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. 아니, 지금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이건 어떡할까요? 네,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요, 2018년도 43.4%로 OECD 평균 14.8%의 3배에 달했고요. 주요 5개국인 미국, 일본, 영국, 독일,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 아니, 근데 사실 지금 OECD 평균의 3배에 우리가 지금 빈곤율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요. 두 전문가님도 그렇고, 시청자님들도 어떻게 보면 예비 노인이잖아요. 이게 비단 그냥 남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은퇴 이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근데 혹시 그 준비하는 게 그건가요? 두 글자? 연, 네. 띵? 맞나요? 맞습니다. 네, 연금입니다. 네, G5 국가들은 사적연금을 가입을 이제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는데요.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 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43.4%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G5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69.6%에 달했고요. 생산 가능 인구의 사적 연금 가입률도 G5 국가들은 평균 54.3%로 두명 중에 한 명이 사적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한국은 사적 연금 가입률이 16.9%에 불과했습니다.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지금 노후 대비, 연금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해서 꼭 노후가 탄탄한 것만은 아닙니다. 은퇴를 대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연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해 놨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. 그래서 40, 50대 이후에는 은퇴 시기에 가계부의 핵심은 사실 이 현금의 흐름입니다. 은퇴 후 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본인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자립을 하면서 지출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고,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고 내 노후 소득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명심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땐 또 병원 갈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돈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꽤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. 자,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노후 준비. 오늘 사연도 은퇴 이후의 삶이 고민이 돼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. 어떤 사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